후지산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활화산인 후지산 아래 지하 20km엔 마그마가 있는데 단단한 암석과 달리 고온 액체 상태여서 바로 위 지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주파수가 긴 저주파 지진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후지산에서 그 저주파 지진이 최근 다시 한번 연속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들은 마그마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활화산인 후지산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에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앞으로의 후지산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규슈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 화산들이 연속 폭발을 하면서 일본 열도의 활화산들의 폭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진학자들은 사쿠라지마 화산에서 발생한 화산재들이 많은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후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화산재에 심각한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숨기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쿠라지마에서 연속 폭발이 발생한 이후에 마을 주변에서는 유황 냄새와 더불어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으며 창문을 닫지 않으면 생활조차 할 수 없으며 며칠 전부터는 해안가에서 정어리떼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집단 폐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 섬에 있는 활화산 사쿠라지마가 이틀 연속 분화했으며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 중인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245마리의 둥근머리 돌고래가 뉴질랜드 채텀섬 남쪽 아래에 위치한 피트섬 해변으로 떠밀려 왔으며 얼마 뒤 모두 죽었고 앞서 지난 10월 7일에도 약 230마리의 동종 돌고래가 뉴질랜드 채텀섬 해안에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2주 전에는 호주의 태즈메니아 섬에서도 약 200마리의 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2015년 4월 20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쪽 요나쿠니지마 해 근해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앞서 발생한 돌고래 폐사 사건이 이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인 4월 13일 일본 이바라키현 이카시마 부근 해안에서 이 엘렉트라 돌고래 156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 6일 전에도 50마리의 이 엘렉트라 돌고래 사체가 인근 해변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또한 2011년 2월 22일 뉴질랜드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강진 발생 이틀 전인 2월 11일 뉴질랜드 해안가에 돌고래 1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인도양 쓰나미 하루 전에도 호주 뉴질랜드 해변에 고래 17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됐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돌고래가 지각판 움직임과 연결된 지구의 전자기전 변동에 민감하다며 지진과의 연관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틀 전인 10월 19일 수요일에는 일본 홋카이도의 이 아사히카와에서 하얀 무지개가 떴습니다. 흰 무지개가 나타난 후에는 대지진이 온다고 합니다. 2016년 5월 29일에 홋카이도에서 하얀 무지개가 뜬 지 이틀 후에 쿠릴 열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작년 9월에도 일본 시즈오카에서 하얀 무지개가 뜬 지 일주일 후에 이시카와에서 진도 5 약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뉴질랜드 돌고래 사체들의 발견은 일본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되돌아보면 2011년 2월 22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9일에는 일본의 살리쿠 해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틀 뒤인 3월 11일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3월 9일 규모 7.1의 살리쿠 해역 일본의 강진에 대해서 일본 기상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2021년에도 2월 10일에 뉴질랜드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일 뒤인 2월 13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한 20일 정도 뒤인 3월 4일에는 뉴질랜드에서 다시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와 일본 후쿠시마 그 다음 살리코해역의 연관성은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